흥, 딱히 널리한 게 아니니까 착각하지 말라고. 투덜대는 층과 부끄러워하는 데레데레 합성어 츤데레, 아마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 애니메이션 속에선 츤데레 말고도 여러 데레가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 계셨다고요? 네. 오늘은 그래서 애니 속 데레 종류에 대해서 짧게나마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메가데레, 츤데레와 다르게 투덜대는 것이 없이 아주 적극적인 캐릭터를 일컫는 말입니다. 밀당? 그게 뭐죠? 아주 일편단심이에요. 메가데레의 대표적인 캐릭터들을 알아보면 느낌이 바로 오실 텐데요. 대표적으로는 니세코이의 마리카, 기어와라 냐르코양의 냐르코, 더만추의 헤스티아가 있겠네요. 대개가 밝은 성격과 오져버리는 귀여움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보코데레, 폭행과 데레를 합친 합성어로 주로 과거의 트라우마나 남성 공포증을 가진 캐릭터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아주 뒤지게 패버리는 것을 보고 보코데레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캐릭터로는 워킹의 마히루, 무치한 팬텀월드의 이즈미 레이나, 토라도라의 타이가 등등 있습니다. 으르사이 무시가. 다루데레, 따분하다는 뜻인 다루이와 데레의 합성어로 말 그대로 귀찮아하는 반응을 보이는 캐릭터들을 다루데레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캐릭터론 시원찮은 그녀를 위한 육성 방법의 카토 메구미, 은혼의 긴상, 스즈미야 하루이 시리즈의 쿄온, 역시 내 청춘 로봇코미디는 잘못됐다, 히키가야 하치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속성이라 그런지 대표 캐릭터들도 좋아하는 캐릭터들 뿐이네요. 센세! 授業中に 타바코와 ないと思います? 그라 타바코じゃない, 레로레로 견디다. 레로레로 견디から 煙は 出ません. 빈데레, 빈곤과 데레를 합친 합성어로 주로 빈곤하고 힘든 가정환경에도 열심히 살아가는 캐릭터들을 보고 빈데레라고 하는데, 보고 있으면 뭐 500원이라도 던져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불쌍한 속성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아이마스 타카츠키 야요이, 던만추 헤스티아, 꽃보다 남자 금잔디, 경계의 저편 쿠리야마 미라이 등등이 있습니다. 얀데레, 아마 얀데레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병들었다는 뜻의 야무와 데레의 합성어로 말 그대로 병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얀데레 캐릭터를 놔두고 바람이라도 피는 날엔 아주 그냥 뒤져버리는 겁니다. 얀데레 캐릭터들은 대부분 사랑을 위해서라면 살인도 서슴치 않는 극단적인 성격을 띠는데, 대표 캐릭터들을 살펴보자면 해피슈가라이프의 마츠 작가 사토, 미래일기의 가사이 유노, 스쿨데이즈 코토노아, 오노가타리 시리즈의 생고쿠 나데코 등이 있습니다. 가상 캐릭터라 실감이 잘 안 나서 그렇지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냥 살인마입니다. 근데 수우짱, 二度と私のことを勝手に探るのをやめてね. 私ちょっと怒ってるんだけど. 쿨데레, 쿨과 데레를 합친 합성어로 쉽게 말하자면 차도녀 같은 느낌입니다. 도도하고 신비로운 이미지를 띠고 있지만 가끔 부끄러워하는 캐릭터를 일컫는 말이죠. 대표적으로는 에반게리온의 레이, 엔젤비트의 카나데, 네천코의 유키노, 모노가타리 시리즈의 히타게 등등이 있습니다. 쿨데레도 인기가 상당히 많은데 무뚝뚝하면서도 가끔 보이는 귀여운 모습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네요. 시발데레, 시발과 데레를 합친 합성어로 욕데레라고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 욕을 하는 캐릭터를 일컫는데요. 아니 도대체 얼마나 부끄럽길래 욕까지 하는겨? 대표 캐릭터로는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의 바쿠고, 무노스트레이독스의 나카하라 추야, GTA5의 트레버 필립스. 트레버는 애니 캐릭터는 아닌데 얘만큼 욕데레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캐릭터가 없어요. 네, 오늘은 데레 종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뭐 혹시 또 다른 데레를 알고 있는 게 있다던가 다음 영상에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까지 부탁드립니다.